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 축복하십시다. 환한 얼굴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에서 여러분이 들으셨지만은 우리가 전에 일주일 전에 설치를 한 건데 그 여러분들 그 의자에 그 가방걸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안 보여가지고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도 몰랐어요. 설치해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왜 모르냐면 그 속에는 배려가 담겨있기 때문에 몰랐어요. 왜 배려가 담겨있냐면 다른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2층에는 더 이렇게 사람들이 꽉 좀 나중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꽉 조여져가지고 이 의자에 가방이 옆에 있으면 서로 이게 힘들고 비좁아가지고 그래서 가방걸이를 앞에다 만들었는데 예배를 저 잘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그 가방걸이가 안 보이게 한 이유는 뭐냐면 보이면은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부품들도 걸려도 이렇게 상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걸리지 않게 만드느라고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했습니다. 거기에 배려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보니까 있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걸려서 옷이 비싼 옷이 찢어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비싼 옷일수록 또 잘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싼 것들은 그렇게 잘 안 찢어지는데 비싼 옷은 잘 찢어져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걸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밑에 여러분들이 성경논 바로 밑에 보면은 있습니다. 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걸어놨다가 그냥 비싼 또 가방을 또 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놓고 가시면 헌금한 걸로 알겠습니다.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오늘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왕, 또 왕가, 또 왕의 가족들을 소위 말해서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그 영국의 로얄 패밀리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야, 참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겠다만 있을까요? 좋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얼마 전에 어떤 글에서 그 로얄 패밀리들이 지켜야 될 엄격한 규율 20가지를 거기다 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격한 규율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여왕에게 맞춰라. 그래서 여왕이 공식 석상에 왕이죠. 지금은 여왕이지만은 공식 석상에 일어날 땐 다 같이 기립해야 됩니다. 또 왕족과 결혼하면 평민들도 자귀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상승되는 거죠.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왕과 또 이제 왕의 부인 필립공이죠.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서구의 문화는 뭐냐면 같이 포옹도 하고 같이 키스도 하고 이것이 공개 속상에서 그런 걸 잘합니다. 그런데 왕의 부부는요 절대 못합니다. 서로 터치를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노터치입니다. 그렇게 터치에 굉장히 강한 서구 문화에서도 왕과 그 부인과 그 다음에 남편 사이에는 서로 공식적으로 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외부 활동도 이들에게는 공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생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의사도 표현을 못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왕은 모두의 왕. 소위 말해서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다 있지만은 그러나 왕은 모두의 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합니다. 속에는 자기 의견이 있어도 자기 얘기를 못할 때 그것처럼 답답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해외 방문 때는 꼭 검은색 옷을 챙겨 입습니다. 챙겨 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왕이 계승자끼리는요 함께 여행을 못합니다. 같이 형제들이 있어요. 함께 여행 못합니다. 왜요? 서열이 있어요. 이 다음에 누구누구 왕의 서열, 너 이 다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왕 누구, 이게 다 정해졌는데 같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같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혈통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해놓은 게 다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같이 여행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하는 것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런 여행을 못한다는 그러한 그들의 속에 보이지 않는 아픔들도 있는 거죠. 왕족은 셀카도 못 찍습니다. 규율입니다, 이것이. 요즘 셀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셀카를 못 찍습니다. 영국 왕족은요 만지지 못합니다. 여왕. 얼마 전에도 신문에 그게 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농구 선수가 같이 여왕의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고립돼 있는 거죠. 사실은 공개석상에서 항상 모자를 착용합니다. 선물을 누군가 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속에 있는 그런 엄격한 규율입니다. 여왕의 의상은 항상 밝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눈에도 띄어야 되고 밝은 얼굴을 주기 위해서, 밝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왕실 여성은 앉을 때는 언제나 정자세로 앉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많은 그들이 고립되고 그 다음에 참아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누린다고 하지만 누린다는 그것에는 그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독의 자리를 감수해야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 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환호는 있지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개인적인 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것이 누리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제목으로 마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가가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흘낏받고 여기서 행복을 줄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세상의 재미로 행복을 얻을까? 이것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쪽 저쪽에 우왕좌왕을 하다가 그는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제일 중심은 십자가가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그렇죠? 마가가 썼는데 그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복음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요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사실은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의 초점은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가 제일 많이 할애한 것,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장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제일 많이 그 성경에 모든 쓴 것의 에너지를 거기에 썼고, 그리고 많은 장면들 반 이상을 그렇게 그가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가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였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세상의 재미도 아니고 진짜 행복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멋진 인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의 초점은 늘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의 기록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본문의 얘기를 다시 보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그분의 사명, 절대적 사명은 십자가였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뭐였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 The Passion of Christ, Passion이란 단어, 이것이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란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 쓰이는 것은 열정,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우리의 사명을 질 때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그것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주의를 해서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한 얘기가 먼 얘기가 됐나요? 아, 조금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보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했던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고독했던 자리. 박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 가장 고독한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고독한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고독의 자리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고독의 자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인 시리즈로 제가 설교할 때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이란 단어가 비슷한 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개념은 완전히 반대 있는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외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어떻게 다를까요? 외로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고통입니다. 혼자 있는 고통. 그런데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지만. 여러분, 외로움은요, 수동적인 거예요. 주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그 연예인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요? 자기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냥 노래 하나 하는 거, 연기하는 거 가지고 환호를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인 거예요. 주변에 의해서. 근데 고독은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외로움은 자연적으로 내가 외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혼자 있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입니다. 근데 고독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래서 외로움은 문이 닫힌 혼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외로움은 문이 닫힌 혼자예요. 그런데 고독은 문이 열린 혼자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지하층의 어두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고립된 마음을 가지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고독은요, 고독은 지상의 따뜻하고 환한 감정이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여러분, 외로움은 어두운 감정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환한 감정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나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외로우니까요. 자꾸 내 외로움을 어디서 해소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빠집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얘기를 했지만요.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로우니까요.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을 합니다. 술을 먹습니다. 게임에 빠집니다.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 나도 모르게 중독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중독되는 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나를 얽맵니다. 나를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고독은 반대예요. 고독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에요.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외로움은 혼자 있다는 쓸쓸한 감정이고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담대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외로움도 혼자예요. 고독도 혼자예요. 근데 진짜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혼자입니다. 저는요, 이 고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혼자의 시간, 혼자의 상황을 너무 힘들어해요. 왜? 외로움을 경험했거든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의 반대 개념인 고독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아유 목사님은 먹어도 살 안 찌는 것 같은데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먹으면 살이 더 찌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1981년도에 제가 미국에 50일 동안 남성 4중상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81년도는요, 여러분 70년대 중후반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모든 물자가 거기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고기 함부로 못 먹을 때요. 고기를 먹어도요, 명절 때 한번 먹을까 말까. 그런데 그것도요, 우리나라 고기는 어떤 고기인지 기억나시나요? 부드러운 고기 없었어요. 왜요?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일하다가 더 이상 일 못 시키면 그걸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질긴지요. 가죽을 먹는 것 같은 고기들. 근데요, 미국에 딱 갔는데 LA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LA 갈비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갈비가 있을까? 야, 또 젊을 때 얼마나 막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막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오렌지를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오렌지 수입이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냥 이렇게 사다라고 쌓아놓고서 그걸 먹고 거기에 맛있는 천리 아닌데도 막 그냥 전 세계에서 수입해서 가져오는 과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처음 보는 과일들이 많고 제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돌아왔어요. 그 당시는 출발할 때 제 모습 근데 돌아올 때 제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몰라봤어요. 왜요? 살이 쪄가지고 거의 50일 동안에 거의 10kg 가까이 쪘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됩니까? 나중에 그거 제가 빼느라고 힘들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에요. 제가 보기에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은 천천히 먹는 사람 덜 찝니다. 그렇죠? 빨리 먹는 사람, 저보다 빨리 먹을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저는 정말 빨리 먹습니다. 밥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빨리 먹을까 하는 놀랄 정도로 제가 빨리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를 한번 유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먹지?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미각이 혀에 있습니다. 그래서 씹으면서 맛을 느끼는데 오물오물 그러면서 맛을 느끼는데 저는요 미각이 보니까는 목에 있더라고요. 일단 넘겨야지 맛있어. 안 넘기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속에 진공청소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아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잘 찝니다. 참 조심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먹는 거.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저는 살 찌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음식을 이제 신방 가면 음식을 주잖아요. 또 안 먹으면 또 이제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 아, 우리 유한정 목사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몸무게가 나가면 들어 쓰실 수 있겠느냐. 무거워가지고 하나님이 잘 들어 쓰시게 좀 가볍게 만들어 달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잘못하면 막 그냥 무조건 먹으라고 하면 그 음식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를 이해해 달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신방을 할 때 지금 그런 거 못하지만 대신방을 할 때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28가정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다니는 가정 속에서 다 미지근한 물만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일단 먹으면 그 다음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천기누설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진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 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눈을 쫑긋 저를 향해서 그동안 설교회는 그렇게 안 하더니 다이어트는 기가 막힌 비밀 천기누설입니다. 제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다이어트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해봤지만요.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설교를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보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위를 고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를 고독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위를 외롭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인 거예요.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진리 깨닫고 제가 오래전에도 어떤 신문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살 빼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나 했더니요, 기도하면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살을 뺐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게 제일 잘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한 사람도 살을 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거를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잘 보여야 될 때 내가 살이 쪘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살이 자연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욕심 가지 않고 막 무조건 쳐넣지 않게 돼요. 외로움은 쳐넣습니다. 배가 외로우면 쳐넣어요. 근데 배를 고독하게 만들면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걸 하면서 서서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야해 보여요. 제가 살 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우리가 외로움에 우리는 지쳐버렸어요. 혼자 있는 외로움에. 그래서 우리는 고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독에 도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이번에 책을 통해서 참 많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배운 한 사람,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사막의 영성에서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독을 이렇게 표현한, 고독은 우리들 마음의 정원이다. 그것은 홀로 있음으로써 결실을 맺게 하는 장소다. 그리고 지친 몸과 걱정에 쌓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고향이다. 그러기에 고독은 그런 장소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고독에서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그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고독은 종종 사막에 홀로 있는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막은 인간에게 혹독하지만 하늘과 땅 이외의 것이 보이지 않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 척박한 땅에서는 하늘도 땅과 가까워 보이고 인간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불행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에 마저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독에 도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혼자 있는 그 상황이 똑같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야곱은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장자권을 사고 싶은 그 마음. 왜요?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는요, 그 제사장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가문의 영적인 리더였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그런 어떤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열망이 과해가지고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형을 속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28장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10절 이하를 잘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13절을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자리가 자기는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움의 자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고독의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양을 잘 키워서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종들도 거느리게 됐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 형이 언제나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당면한 위급한 문제 그것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떻게 했는가? 그 장면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보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 자기의 호위병들까지 다 뒤로했어요. 다 뒤로했어요. 그리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옆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잘 살 수 있었고 내가 편할 수 있었고 내가 그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다 내가 쉽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했어요. 그리고는 혼자 남습니다. 그는 자발적 고독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자리.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24절 다시 보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이름은 여기까지 야곱이었어요. 사기꾼, 거짓말장이 야곱. 근데 거기서 변합니다. 이스라엘. 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 앞에서 열두 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민족이 제대로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 근데 그 장소 어디서부터? 홀로 있었던, 다른 모든 의지할 것들을 뒤로 하고 혼자 있었던 그 자리. 거기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장면들 기억나십니까? 아들이 하루는 와가지고 한 3살 됐는데, 한 5살 됐는데 뭐 1학년에 막 들어갔어요. 아빠, 나하고 한번 팔씨름 해봐. 엄마, 나하고 한번 팔씨름 해봐. 그럽니다. 그거요, 금방 이기지요. 근데 아, 자신만만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 팔씨름 하자. 딱 해가지고서, 야, 엄마, 너는 상대가 안 돼.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기는 부모 있나요? 여기? 그랬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상황 없죠? 어떻게 하죠? 힘세네. 넘어간다, 넘어간다. 하더니, 야, 네가 이겼어. 그래요. 혹시 안 그런 분 계신가요? 누구나 그래요. 다 이길 수 있죠. 져주는 거죠. 그렇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아이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아이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홀로 있었던 고독한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고독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휘몰아칩니다. 정신없이 얼마나 바쁘게 만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바쁘기 때문에.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지. 혼자 있을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아니에요. 혼자 있는 기도의 자리. 어떤 사람이 그 고독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쁘니까요. 내가 책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도 못 봐요.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성경책 다 덮어놓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러고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고독한 자리. 어쩌면 그 자리는 고독한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얼마나 많은 바쁜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킬케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가 되었어. 단독자가 된다는 고독의 자리. 그러니까 예배 와서도요, 진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랬나 저랬나, 앞에 사람이 머리를 감고 온 것 같다 안 감고 온 것 같다 이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자리. 오늘 이 자리가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혼자 있는 자리가 돼.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선 홀로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고독한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울했어요. 근데 애써서 우리는 혼자 있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자리, 능동적인 혼자 있는 자리,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요,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어요. 그렇죠? 양아들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은 이집트였었어요. 나일강에 삼각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김을 메고 파종을 하고 김을 메고 그 다음에 잘 하면은 거둘 수 있었어요. 비가 안 올 걸 대비해서 비를 가둬놓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졌어요. 거기는 대단한 문화가 있었고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기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죽였어요. 인생 최대의 실수를 거기서 했어요. 왜요? 계속 세상에서 배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래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자리, 거기에서 그는 광야로 갔어요. 황무지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만을 쳐다봐야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같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 훈련의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을 위대하게 그를 만들어 주셨고 민족의 영도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였어요.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얼마나 우성쳤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객사시키려고까지 왔냐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그 고독한 자리에 그는 서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광야에서 물이 어떻게 솟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강물이 흐르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하나님 앞에 고독한 자로 선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 그런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혼자 있는 자리 황무지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혼자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는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고독한 자리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서야 될 고독의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말씀을 봐야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리.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고 거기서 우울하게 만들고 인생이 어두워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혼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역전의 드라마가 됐어요.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전의 드라마.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혼자 있는 그 자리, 여기에 도전하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세상 소리와 세상의 유혹, 사람의 반응을 뒤로하고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세상은 나를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쓸쓸한 외로움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죠. 십자가 앞에서 멋진 인생은 나의 하나님 세상 소리와 세상의 유혹 사람의 반응을 뒤로하고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세상은 나를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쓸쓸한 외로움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죠. 십자가 앞에서 멋진 인생은 나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멋진 인생은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주시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1년 동안 총회장직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가장 고독한 자리였어요. 다 얘기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런데 제가 끝나고 이제 임원들 이제 교체를 다 마친 그날 오후에 저희 막내 하선이에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제가 문자를 받고 그렇게 눈물 났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문자를 받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은다고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고서 읽으니까. 며칠 전 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 목회자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서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힘드실지 저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 덕에 제가 받고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에요. 아빠, 1년 동안 총회장으로 섬기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어깨가 무거우신 아빠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 아빠 항상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 문자를 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근데 애들은 꼭 아빠한테 쓴 건데 왜 아빠 엄마라고 하지 않고 엄마 아빠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쓴 건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기쁨 하나를 주셨어요. 힘들었지만은 고독한 자리였지만은 새로운 물줄기를 열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 문 하나 열었다는 것. 저는 뭐 다 못했죠. 뭘 제가 혼자 다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써나갈 교단의 역사 이걸 바라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고독한 자리라는 것은 혼자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하는 자리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
거기에 갈 때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본문의 말씀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뭔지 아세요? 앞에 장이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믿음의 영웅이 됐는가? 고독한 자리를 자청했어요. 에녹을 누가 이해했을까요? 노아를 누가 이해했을까요? 아무도 이해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지만 이해 못하는 그 자리에 고독한 자리로 갔어요.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가 이런 것이다. 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지금은 너희들이 피곤하고 낙심되고 그리고 힘들다. 그것까지 보인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고독한 자리 거기에 설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다. 언제나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요? 절대 위로 못 받습니다. 왜?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한다고요? 주님 많이 아세요. 내가 그 십자가 앞에 홀로 선 모습으로 갈 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속에 열정과 갈망도 아시고 다 모든 것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혼자 있으면은 어두운 거라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앞에 자원해서 혼자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된 것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만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의 영웅들처럼 홀로 그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열어주시고 드라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어디로? 혼자 있는 자리, 고독의 자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